Technological advances will enhance high performance sensors to move faster, jump higher, hit harder, and improve their consistency. 기술적인 발전은 가능하게 할 것이다. 5형식이죠.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이거 보면 다 목적 보호, 투부정사 병렬 연결이야. 더 높이 뛰고, 그 다음에 또더 세게 치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구조적인 거는 별거 아니잖아. 다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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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연결이야. However, 그러나 some advances may also carry increased benefit or risk to the athlete's body, which may not stand up to the increased forces of the movement. 어떠한 발전은 또한 증가된 이점 또는 증가된 위험 이런 걸 전달할지도 모른다. 자, 운동선수들의 몸에 뭘것 같아? 긍정적 느낌일 것 같아? 부정적 느낌일 것 같아? 부정적이지. 하우에 보니까 일단 여기서 추정이 가능하지. 일단 부정으로 가보고 뒤에 또 읽어볼게. 자, 그리고 그것은 자 스탠드업은 견디다 이런 뜻이잖아. 그 움직임에 증가된 힘을 견디게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부정적 느낌으로 운동선수들의 몸에 증가된 위험을 전달할지도 모른다. As a result, injury monitoring is crucial in order to prevent harm to elite athletes who embrace or resist new technology. 자, 이거 뭐, 이게 부상 추적 관찰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부상 추적 관찰. 이 부상 추적 관찰은 중요하다. 이노도트를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So as to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해를 입히는 걸 막기 위해서 중요하다. 근데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꾸며주고 있지? 자,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는 또는 레시스트, 저항하는 뭘것 같아? 저항일 것 같아? 포용하는 게 돼야 돼. 좀더 뒤에 읽어보면 좀 구체적이거든. 포용하는 게 돼야 돼. 왜냐면, 봐봐. 기술이 발달이 됐어. 이게 지금 되게 좋아, 장비들도. 예를 들어, 너희가 야구선수라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야구공을 빵! 때리는 거를 카메라로 딱 찍는단 말이야.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내이 자세라든지, 이런 걸다 분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해야지 지금 좋을 것 같다. 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 내가 그 자세로 잘 치기 위해서 막 계속 이렇게 친다고 한번 해봐. 확실히 잘 쳐지는 것 같거든? 계속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치고 멀리 치기는 하지만, 내가 더 많은 힘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자세가 평소에 안 하던 자세이기 때문에, 어디가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또 위험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지. 위험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해. 왜? 운동선수들은 욕심이 있잖아. 더 멀리 치고 싶으니까, 분석 결과대로 코치가 하라는 대로 했어.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기술을 난 지금 포용한 거지. 포용했잖아. 근데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거를 또 막기 위해서 추적 관찰도 중요하다. 부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a good example can be found in the rush to install synthetic platform
fulfilled on 30 years ago 이렇게 됐네. 자, 한 가지 좋은 예가 발견된다. 예시를 들어주겠다는 거잖아. For example인 거 아니야. 자. 자, 30년 전에 축구장에 인조잔디죠? 이게 인조잔디야. 인조잔디를 설치했던 이 경기장에서 발견이 된다. SLS could run faster and jump higher on the artificial turf. But the rate of injuries exploded because human joint simply could not withstand the force. 됐어. 잘 예시를 잘 들었지. 운동선수들은 인조 잔디 위에서 더 빨리 뛰고 더 높이 점프할 수 있었어. 하지만 자, 부상의 비율이 exploded, 단순히 증가 아니고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쓴 거죠.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절은 단순히 자, 그 힘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열심히 뛰었어. 나 진짜 빨리 뛰네. 더 높이 점프해가지고 점프해서 나더 높이 점프했네. 그런데 관절이 그걸 버텨내지 못했다 하는 거지. 기량은 향상됐을지 모르지만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athletes and coaches forced or prohibited a return to natural grass field in order to protect athletes' careers and health. 자, 선수들과 코치들은, 자, 이거는 강요하다, 금지하다가 얘기했지. 자, 어디로 돌아올 걸 강요한 거냐, 금지한 거냐. 이제 강요 받았다가 되는 거거든, 결국. 자, 이제 다시 자연 잔디로 돌아올 것을 강요했다. 뭐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의 이 경력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답은? 한 번만 해줄게요.